찬미예수님,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 성 요사팟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나 바울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주제는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 역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하느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보다 언제 하느님의 나라가 올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둡니다. 사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바리사이들은 언제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지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라고 답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는 미래의 어느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비유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빵 속의 누룩처럼,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크게 자라는 작은 겨자씨처럼 쉽게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저기 또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묻기보다 오히려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요사팟 주교순교자 기념일이라서 안내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사팟 주교는 1580년 무렵 우크라이나의 동방교회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뛰어난 상인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갔다. 장사보다는 영혼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사제품을 받은 그는 수도원장까지 맡아 수도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주교가 된 그는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가 1623년 이교도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1967년 비오 9세 교황이 요사팟 주교를 시성하였다. 네, 오늘 요사팟 주교 순교자 기념일 축의를 맞으신 모든 분들께 은총과 축복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나라가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부님의 묵상에서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하느님 나라가 진짜 언제 오지? 어떻게 오지?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올까? 언제쯤 올까? 이런 거에 먼저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 신자분이더라도 하느님의 기쁜 뜻을 잘 모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미래에 언젠가는 오겠지, 나에게? 이렇게 시간으로 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처럼 이미 와 있다. 너희에게 와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끔씩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간적인 그 셈법,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수학적 논리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편할까. 이해하기가 참 쉬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이 그 비유적인 표현이 가끔 이해도 되는 면이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어서
조금 저 혼자 뭐지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뭐지 이 뜻인가 저 뜻인가. 제가 참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해요.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근데 오늘 이제 이런 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미 와 있다고? 그러면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어떨 때 하느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걸까를 생각하다가 제 황승혜 신부님에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 계시구나. 거기에서 드러났구나라고 이렇게 번뜩 이던 때가 있었어요. 신부님께서 한창현 신부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힘들어하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신 걸 아시고 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을 받고 쌀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기간이 꽤 벌써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완전히 후원으로만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후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통장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몇명안될 줄, 몇십 명인 줄 알았는데, 신부님께서도 확인해보니, 700명이 넘더라.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미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좀 힘들지만, 더 힘든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겨자씨 같은 돈을 냈지만 그게 완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겨자나무처럼 그렇게 부풀어져서 누룩처럼 부풀어져서 하느님의 뜻을 거기에서 드러내는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거구나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 생활 안에서도, 일상 안에서도 이런 하느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고, 또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이곳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고,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멀리 있는 거 너무 막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모든 분들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내삶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이미 와 계신 하느님의 나라로 작은 겨자씨가 다 있는데 이거를 잘 키워서 누룩처럼 잘 부풀려서 하느님 뜻 안에서 살고 계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기도드리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